주말 사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이란의 보복,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전망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동일하게 하락 전망입니다. 바로 자산운용 SF팀 윤정식 상무이사, 오늘 하락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도 오늘 하락으로 우리 시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심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YC캠 주목하자라고 말해줬고요. 나노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휴젤 관심주로 꼽아줬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현대로템 관심주로 제시해줬고요. 바로자산운용 SF팀 윤정식 상무이사, 오늘 정유주 주목하자 말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은 대성에너지 관심주로 꼽아줬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그리고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호석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전망하셨던데 어떤 이유들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 보합권을 전망하는 이유는 방향성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일단 주말간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 좋은 영향 끼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좀 뭐 전반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또 최근에 이제 환율이 1380원까지 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 또 하방 경직성이 생긴 거다는 것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에 시장에 좋은 내용이 없고 이제 이 시장을 사들일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점에서는 보통 뭐 정유주나 방산주, 해운주 같은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포트폴리오를 해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떠나서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부터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 돌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어떤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국내 시장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전력기기, 조선, 화장품, 반도체 같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는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동발 불안과 실적 기대감,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느 포인트에 주목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전망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에 미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미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말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시초가에서 갭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갭하락 자체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장구반부에 어느 정도 만회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하락 가능성은 우리가 좀 피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주후반엔 미국의 옵션 만기일 같은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 같은 경우는 TSMC의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대외적인 매크로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유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죄송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은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죠.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100% 확신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유가라든지 환율의 변화,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좀 과한 상태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하락보다는 그래도 갭하락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약 후강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미증시의 하락과 주말 사이 있었던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늘 우리 시장 개파락 출발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안한 시장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지 관심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장님 먼저 받아볼까요? 네, YC캡입니다. 그 YC캡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필요한 이제 핵심 소재 3종을 개발을 했고 양산 테스트를 이제 착수를 했다라는 것이 뭐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기물로 만들어진 기판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앞으로 성능이 한계점이 보인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기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방법으로 이제 유리기판의 채택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 이유가 AI가 대표적이겠죠.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기판 소재가 변화한다는 이 변곡점은 역사적으로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역사적인 변곡점에 도달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만약에 실제로 상용화가 언제 되느냐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2026년, 2027년 정도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변곡점에 도달했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먼저 가지고 온다는 점 봤을 때 방향성에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특징이라고 하면은 시세가 분출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진입해서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수요와 함께 오늘 YC캠 지켜보자 말씀해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도 짧게 확인해볼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 조선주도 관심이 필요한데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휴젤이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 보톡스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종목별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FDI 승인과 함께 오늘 장에서 휴젤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